주식시장 더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파세요. 주식시장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유튜브 썸네일에 자극받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년간 투자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착잡합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볼까요? 투자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나만의 투자 기준이 없다면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투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클래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이슈, 뉴스의 홍수 속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투자 기준, 철학을 정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저 전략, 사자, 팔자, 따라가기만 해서는 이젠 힘듭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제 혼을 담아서 투자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입니다.